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인데, 자, 이제 보세요. 1번 문제. 자, 정답률이 70%대인데, 그럼 이게 뭐 좋은 정답률인지 나쁜 정답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예. 자,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선지 1번 같은 경우, 이게 잘 보세요. 생윤이 이제 공부를 할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분명히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는 롤스의 사상가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민불복종 사상가로, 시민불복종이라는 주제하에 사상가로서, 뭐, 롤스라든지, 뭐, 싱어라든지, 소로를 배워요. 그러면은, 시민불복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롤스의 입장이 아니고, 얘들아, 일단은 시불 안에서, 요거 아니다. 시불 안에서 뭐, 롤스가 있고, 뭐 싱어가 있고 뭐 소로가 있고 드워킹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니?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시불이 뭐냐?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시불이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시민불복종은 체제 내의 불복종입니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상 저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저항이 있고 이게 적극적 저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불이고요. 요게 혁명입니다. 체제를 뒤집어엎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생기는 거라 마르크스. 그렇지?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시민 불복종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체제 내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불은요 체제를 인정한다니까 하고 넘어가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물론 이제 이 친구의 롤스의 정확한 의미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할때 롤스의 시불의 조건, 뭐 소르의 시불의 조건을 달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정작 시불이 뭔지는 설명 못한다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걸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현강생 중에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너 시불의 정의 외우지 않을 거면 내 수업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시불의 정의를 외우지 않을 거면 내 수업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저는 정리해줬죠. 그리고 외우라고 별표까지 쳐줬지. 그래서 시불의 정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사상으로 들어가니까요. 엘리아대 종교. 종교가 뭐냐? 교과서에서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니?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고는 엘리아대 종교관을 공부하고 있어. 뭔가 공부가 이상한 거라.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순서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제시문이 요게 이제 싱어가 처음 나왔는데 싱어라는 사상가가 공리주의거든요. 이거 중요한 지식이다 그랬지. 해외 원자들도 싱어 공리주의. 그래서 요 제시문이 전형적인 공리주의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다시 공리주의 할때 제가 했죠. 공리주의 할때뭐 따지는 공리주의는 결과 따지라고 했지. 그 결과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뿔마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라고. 여기 보세요. 시부는 샬라샬라샬라 우리가 중단시키는 악이 크게 나오지 그랬지. 그래서 시부를 통해서 악이 중단됩니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 시불이 가져올 법과 민주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존중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리고 요 제시문이 뿔마 생각을 해서 이게 크면은 해라. 라고 하는 제시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딱 전형적인 공리주의 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제시문을 읽으면서, 어이구, 공리주의 논리네? 그러면은 공리주의 사상가 중에서 시불에 등장한 사상가 싱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예, 접근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제시문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분석서입니다. 예, 분석서에 그런 공리주의적 논리 뿔마가 잘 들어가 있는 제시문들을 가지고 왔으니까는 꼭 한번 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을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싱어가 처음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자, 얘는 정답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갑제시문 갑을 아리스토텔레스로 풀고는 잘 풀대요. 예. 그래서 얘들아, 갑이다. 예. 갑 요건 맥킨타이어다. 그래서 뭐 아리와 아리와 뭐 확실하게 구분가는 포커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 중용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아리는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 예,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고요 내용은 이제 고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그다음에 맥킨타이어의 덕을 구분하지 못해서 틀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덕 일리로 풀면 됩니다만은 예, 사상가는 맥킨타이어가 예, 되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선질본이죠. 예, 선질본에 보면은 덕윤리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실천, 그렇지? 그래서 타고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습득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후천적인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덕윤리에서 말하는 덕 개념, 예, 덕 개념은 후천적인 예, 덕을 얘기합니다. 윤사는 좀 조심해야 될 게, 플라톤의 덕은 선천적 덕, 아리의 덕은 후천적 덕.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윤사는 공부를 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덕도 공부를 하고, 아리의 덕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생윤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생윤은 주제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좀 쪼개지죠, 이렇게 사상가들이. 예. 그래서, 아, 우리가 배우는 덕윤리는 덕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뭐, 그 정도, 예. 내용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고난 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12번에서 제가 관심이 사는 건 얘보다는 이제 얘인데, 자, 칸트인데요. 칸트 제시문 중에 고난도 선지들이 들어가 있는 제시문들이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칸트 제시문이 있다. 꼭 한번 봐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거. 강요 또는 강제. 그래서 장년 입에서 수원입니다. 칸트입니다. 도덕적 행위는 의무로 부과되는 강제 법칙을 따르는 타율적 행위다. 이제 요건데, 예, 요건데. 자. 국어적으로 보자면은 강제는 타율적인 게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보자면은 맞아요. 국어적으로 보자면 강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타율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아마도 국어적으로 보자면 강제라는 단어와 자율이라는 단어는 연결이 안 되겠죠. 타율하고 자율은 반대 개념. 그렇지? 그런데, 예, 그런데 칸트야. 칸트에 의하면은 강제적이고 자율적이야.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자율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어랑 사상가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요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일단 알려주는 건 강사의 몫이야.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게 왜 어떻게 이게 자율이 강제가 될수 있겠죠? 요거.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강제하는 거라. 다시 의무에 대한 존경심으로 나가 나에게 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이 맞지. 내가 나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강요 강제이자 자율이다. 예, 라고 하는 이제 뭔가 국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상한 선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해 두셔라 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요를 타율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이 강요를 타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강요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내한테 하는 거다.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통해서. 자. 그게 이제 12번 제시문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칸트 제시문 중에 좀 조심해야 될 선지들이 포함된 제시문들이 있으니 좀 보고 OX 같은 친구들끼리 많이 하지 않니? 그 제시문 이제 선지 OX 같은 거. 그래서 중요 사상가들은 제시문 또 선지로 만들어 가지고 OX 한번 해봐. 그거 좋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 O니 X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도덕적 강요, 도덕 법칙은 도덕적 강요 법칙과 의무 법칙은 도덕적 강요 법칙이니 온이 엑스니 이런 거 하는 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입니다. 그냥 국어발로 예, 풀리는 문제 넘어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바나나 문제인데 왜 그렇느냐? 일단 이거 예. 자, 기억선진데요. 기출로 두 번이 출제되긴 했는데 다시 기출로 두번 출제되긴 했는데 기억선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요 문장입니다. 자, 기출로 두 번이 출제가 되었거든. 예. 그래서 기억이 그냥 점 1초 만에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날렸어요. 그럼 이제 얘밖에 안 남지. 이만 판단 되겠네. 그렇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 제가 바나나 강의할 때 했습니다. 목적 그 자체에서의 가치가 내재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가치. 그러면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지 않겠니?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친구는 존중하지, 지배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바나나 강의할 때 했어요. 그럼 사실 니은 같은 경우는 거의 동어 반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니은을 B가 아니라 여기다 봤어요. 여기다가 니은을. 뭐 EBS는 이제 여기다가 했는데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니은이지. 니은을 날렸어. 답 3번. 그래서 용어가 정리가 되고 내재적 가치가 뭔지는 아니? 그거 알아야 된다잉. 그 다음에 기출이 해결되니까는 진짜 10초짜리 컵 문제더라고. 근데 정답률은 킬러 정답률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출 안 해. 그렇지. 용어 정리 안 해. 내재적 가치가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봐봐. 베이컨.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을 베이컨이 노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가 나옵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칸트는 어떻게 되나요? 데카르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딴 질문하고 앉아있다고. 이 문장은 베이컨이 노가 아니라 어떤 애가 나와도 노가 돼.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애들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내재적 가치가 뭔 말인지 알면은 해결되는 문장이라고. 요걸 제가 바나나 강의를 했어요. 내재적 가치 이해하면 존중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 분명히 얘기했다니. 그 공개되어 있어. 의심스러운 봐. 그것은 너무나 간단히 해결되는 문장인데 이걸 갖다가 뭐 궁시렁궁시렁궁시렁 사상가가 어떻게 되나요? 베이컨은 아닌 거 알겠는데 데카르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질문했다는 거냐? 아리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별 의미 없는 이제 문장이 될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을병은 맞고 갑은 그러면 아닌 이제 저는 이제 요걸로 봤으니 요 가운데 있는 걸 봤으니까 그 이제 싱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또 요건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현직 교사분이 또 싱한테 이번에 6병 불고 나서 싱어 완전히 저기 뭐 매일 폭탄 맞았을 것 같아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 9번 문제랑 그 해외 원조 문제지 그렇지 그다음 이제 요것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메일을 보낸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수만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저도 이제 질문 그 저는 시간대 질문한 게 아니고 예. 그 질문 메일 보내신 분한테 질문을 하고 뭐 이제 뭐또 댓글도 받고 답글도 받고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이래저래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뭐 존재냐 아니면은 경험이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이제 교육과정 이탈이야, 일단. 야, 요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잉어가 해당사항이 있니, 없니?를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따지는 게 교육과정 이탈이긴 한데, 그냥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은 그냥 동어반복형이다라고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잉어한테 받은 이제 답글도 자기도 요거 니은에 대해서 예스라고 한다. 물론 이제 그분의 번역에 뭐, 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시용어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찌되건 간에 을병은 확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시용어라고 해서 굳이 뭐 반대 이제 이 존재죠. 이렇게 이제 딱 예,
이걸 깔아버리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충하자면 요걸 가지고 자꾸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단어를 이렇게 외우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키워드로 외우는 거라.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는 맞는데, 그러니까 평등 고려는 맞는데 평등 대우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데요. 그냥 묻고 싶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무슨 말이니? 다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무슨 말이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다시. 동물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돼. 진짜 대단한 개념입니다. 최고. 할 말이 없다, 정말.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자, 봐봐이. 자. 인간의 이익을 오라고 하고, 동물의 이익을 6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익의 총합은 얼마가 됩니까? 감독님, 이거 감독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이익이 5고 동물의 이익이 6입니다. 이게 총합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11그래요. 11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익과 동물, 이 총합구할 때죠. 이익의 총합구할 때 동물의 이익 빼지 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수리적으로 증명해야 돼. 수리적으로 좀더 설명하게 됩니다. 곱하기 1, 곱하기 1. 요게 뭐냐면 요게 가중치 개념이에요. 가중치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는 이게 중요도 개념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이익보다 두배더 중요하다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중대수리논술 문제 중에 여론조사를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걸 가중치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조사하지 말고 가중치를 이용해가지고 보정해봐라. 그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쟁해봐라. 그래서 수리논술 문제 있었어요. 결국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의 가중치 중요도를 동격으로 봅니다. 그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야. 뭐 이익을 평등해 고려한 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래. 그런 말은 다 하지. 하버드 되는 하버드 됩니다. 이거밖에 더 돼? 중학교는 중학생 다니는 학교, 중학생. 다시 중학교. 중학교가 뭐니? 중학생 다니는 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생 다니는 학교. 대학교는 대학생 다니는 학교. 대단한 개념입니다. 정말로 님좀 짱들. 예.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요거야. 인간의 이익과 동물이 있으면 중요도를 동등하게 계산해가지고 총합 계산해 달라고.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라니까. 별거 없어. 그 이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인데 이걸 갖다가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달라.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다릅니다. 교육청 문제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선지. 인간의 이익 관심의 대상과 다시 인간의 이익 관심의 대상과 동물의 이익 관심의 대상은 같다라도 다 다르다고. 그러니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은 아마도 같게 나올 경우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맑은 날씨가 주는 어떤 인간, 맑은 날씨가 인간에게 주는 쾌락, 맑은 날씨가 개에게 주는 쾌락이 똑같이 일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익이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대우하는 거라. 다시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대우하는 거라. 그리고 아마도 다를 확률이 더 높겠지요, 예.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랑 지나가는 개한테 욕하는 게 있으면은 누가 더 충격받겠습니까? 다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랑 지나가는 개한테 욕하는 게 있으면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똑같이 욕을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주는 고통과 고통을 X라고 합시다. 개에게 주는 고통을 Y라고 합시다. 같을까요?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마도 얘는 굉장히 클 거고요. 100. 얘는 굉장히 작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하는 게더 나쁜 짓인 거라. 그거예요. 별거 없잖아. 뭐 그렇다 해서 뭐 지나가는 걔한테 욕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기억입니다. 예. 자꾸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갖다 이제 동어 반복 수준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예.
조심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공부법.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역, 니은이 전형적인 이제 뭡니까? 바나나 공부법을, 예, 한계를 잘 보여주는 뭐 그런 이제 문제였지 않나, 예, 싶고요. 정답이 낮은 걸로 봐서는 이제 좀 아직까지, 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더 하는 게 아니고 요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니까는 홍보하겠습니다. 예, 졸라 생긴 채로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예,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요거는 무료입니다. 예, 요거는 유료인데 제가 본사에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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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4,000원 받습니다. 연습하기 좋은 강의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부담 안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바나나 공부법을 좀 극복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17번입니다. 16번은 진짜 초딩 도덕 문제고, 예, 넘어갈게. 17번은 국어 문제고 뭐 별로 할 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18번 문제인데, 자, 정답률 38%인데요. 사실 이거 신경 쓰지 마. 무슨 말이냐? 요거는 너네가 공부만 하면 정답률 80% 90% 올라가. 걱정하지 마. 이거는 혼자 공부해도 정답률 올라가. 내용도 별거 없어. 그래서 분명히 뭐 선생님 뭐 좋은 인강쌤 찾아갈 필요도 없고, 아무 선생님께나 들어도, 또는 뭡니까? 혼자서 그냥 참고서 보면서 공부를 해도 정답률 80% 90% 올라가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형광생들 중에 보니까는 갑니다. 예. 가를 칸트로 풀고 나를 현실주의로 풀는, 예, 이런 바나나 분이 계세요. 예? 제가 분명히 이거 국제관계거든. 다시 이거 국제관계 이론이거든. 분명히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요. 예? 야, 칸트 아니야. 예? 아니고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지금 너네가 보고는 이게 발문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이게 발문 또는 문두라고 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은 논쟁. 이거랑 비교해봐. 왜 하나는 가나고 하나는 가불이냐? 왜 하나는 가나 입장이고 하나는 가불 사상가들이냐? 평가원은 구분을 하고 있다고. 사상가 묻는 게 아니라고. 얘는 이상주의야. 선생님 칸트 이상주의지 않습니까? 칸트 사상이 이상주의에 영향을 줬지. 홉스의 사상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지. 홉스가 민주주의 주장한 적 없어. 얘는 그냥 이상주의 입장. 가는 이상주의 입장이고요. 나는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얘네와는 별도로 뭘 외우셔야 되냐면은 칸트의 연구 평화론은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주제예요. 서로 연관 쓸지 모르겠지만 다른 주제예요. 구분 가능 주제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연구 평화론을 독자적으로 외우고 여기에 대응되는 건 갈퉁의 평평론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할 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 이 얘기 됐다. 갈퉁의 평평론을 외우면서 평평론이 뭐니? 이거 준말이거든. 예, 그럼 또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또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평화를 달성하는 것. 예,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평화를 달성해야지.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걸 줄여서 이제 평평론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너무나 사소한 실수들인 것 같지만 그 사소한 실수들이 어떨 때는 문제를 통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아까 봤던 몇 번이었니? 15번하고 18번이 둘 다 정답률 30%대여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 등급컷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분명히 15번 문제의 수준이면은 수능 가면은 적어도 50% 이상 올라갈 것 같고 얘는 진짜 뭐 한 80, 90 나올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 시험은 6평은, 예, 1컷 50이 확실한, 예,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예. 19번, 예, 뭐 국어 문제입니다.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인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갑이죠. 이게 맹자 직업관이 아니고, 이게 국가관이 새로 뭐좀 내용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동양의 국가관, 그 다음에 서양의 국가관을 예, 구분해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뭐 동양입니다. 맹자, 공자 구분할 필요 없고요. 예, 유가. 그 다음에 이제 도가. 그 다음에 이제 무가. 그 다음에 이제 법가. 를 구분을 해 주시고요. 예, 그거를. 그 다음에 서양입니다. 예, 서양.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 이제 을제시문이 그거죠. 예. 본성론. 그 다음에 이제 혜택론. 휴면 사상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의론 또는 뭐 계약론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의무 얘기하는 롤스. 그래서 얘 네놈이랑 얘 네놈은 그래도 지식형 공부를 좀 해두자. 왜? 지식으로 이거 윤사도 중복 때 나오거든. 예. 윤사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사한 문제들 중에도 정답 낮은 문제 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나와. 간혹 가다가 정답이 낮은 문제도 막 통수 맞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지식형 준비 안 해두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어 질것 같습니다. 뭐 국가의 통치자는 이제 덕치를 행함으로써 이제 백성을 감화 교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게 앞부분에 뭐 무항상 무항심 나옵니다만은 이건 이제 뭐가 되느냐? 아, 육아의 도덕 정치구나. 대동사회와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육아의 이상적인 사회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도덕 공동체. 그 다음 이제 뭐니? 경제적 안정? 요거 일정한 생활, 그렇지. 요거는 이제 직업관에도 많이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직업관하고 국가관이 예, 합쳐진, 예,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예, 것 가지고 기출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기출로 해결 안 되는 건 이제 요, 얘죠. 근데 사설이나 EBS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비슷한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리의 유명한 멘트가 분배 정의할 때 나와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인간은 정치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정치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 그리고 국가가 최상의 공동체가 돼. 가족, 촌락, 국가. 그런 식으로, 예,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국가가 생겨나게 된다,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완전 공동체가 되네요. 이제 최상의, 최선의 공동체가 국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음. 뭐.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음. 그래서 사상으로 보자면은 뭐 공동체주의적인 예, 그런 이제 성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죠. 요건 이제 계약론. 요거. 어디 갔니? 동의론 계약론. 요거. 그래서 아리는 여기에 해당함. 그래서 선지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 거의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냥 국어적으로 다 풀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률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얘네는 지식형 준비는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거랑 이제 시불이랑 뭐 엮여 나오든가 아니면 뭡니까? 시불 안 나오고 요게 단독형으로 나오든가 뭐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주제들은 좀 지식이 강한 주제가 될수 있으니까는 이 정답률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 좀 지식형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 그 계약론의 홉스, 로크, 루소를 갖다가 세세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래서 이제 윤사처럼 계약론이 파고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굵직굵직한 것은 알고 넘어가자.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자면은 좀 계약론의 홉스, 로크, 루소의 디테일한 거 말고 홉스, 로크, 루소의 좀큰 내용들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선지 기대 변화. 요거는 19학년도 수능의 마지막 쪽, 사쪽에 있는 이제 제시문제, 그 시험지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예,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년 출제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네들 사이코야. 무슨 이거 저기 정신병에 뭐 있지 않을까 싶어. 칼 맞았냐? 이렇게 뭘 그렇게 쭉하니 맞출 거라고. 그래서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선지가 논의되었을 때 제가 이제 했던 답글들 뭐 댓글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이제 선지를 끝트머리를 자꾸 맞추고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그 조금만 넘었으면 문장 각색하는데 좀더 편할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보기도 좋고 그다음 뭡니까 뭐 문장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지. 근데 자꾸 이제 뭡니까 문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는 아니 탐구가 지식으로 OX를 해야지 자꾸 문장 가지고 OX 하니까는 열 받니 안 받니.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 했는데 이제 작년 수능부터 이제 선지가 좀더 자유롭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두 줄짜리 선지도 나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도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자유로움이 어떤 선지 길이의 어떤 융통성? 이게 선지의 내용이나 또는 난이도에 영향을 줄까요? 좀 고민은 됩니다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심은 해야 되죠. 그렇죠? 왜? 선지가 길어질수록 파악해야 될 정보가 늘어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선지가 두줄 거의 채워지고 하면은 헷갈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좀 선지 길이가 늘어나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서 조금 이제 뭡니까? 조금 이제 꼬아내는 선지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선지의 어떤 그 틀이 이제 좀 깨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선지의 자유도가 높아졌겠구나.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가 아직까지는 뭐 선지 길이가 두 줄을 넘어 두 줄이 되긴 하지만 두줄 되는 선지들이 뭐 문장적으로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내용을 두 개를 갖다가 두 개나 세 개죠. 뭐 A 아닌 B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A는 뭐뭐이지만 B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문장 갖다 이렇게 그 문장의 내용을 늘리는 예 그런 선지는 안 나, 아직은 안 보입니다만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 사회 문화식의 어떤 좀긴 선지들 적인 이제 어떤 뭐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마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조심은 해두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뭐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좀 여러분의 공부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뭐 제가 한 얘기 중에 좀 쓴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분명히 있을까요? 있는데 공부에 도움이 되면은 가져가세요. 공부에 도움이 되면은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예. 어차피 제 소리가 제가 한 얘기들이 뭐 듣기 좋다 안 좋다 또는 뭐 쓰다 안 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시험 점수죠. 그렇지? 여러분 입시 인생에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그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내용 중심의 다른 어떤 내용 중심의 강의 정리 그뭐 문제 풀이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을 테니까 조금 이제 뭡니까 교재 보는 것도 예 조금 이 프린트죠 예 분석서 보는 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 들을 때도 예 조금 이제 아픈 쪽을 좀 찌르니까는 예 왠지 이제 뭡니까 움찔움찔 예 하기도 하겠지만은 아 그래도 이런 거 극복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6평이나 9평 잘 치고 수능을 망한 친구들 워낙 많이 봐오다 보니까는 이제 주로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뭐 노파심 아니면 좀 이렇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것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석서죠. 분석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또 찬찬히 보면서 또 공부하는데 또 놓친 게 없는지, 내가 지금 기출을 또 이렇게 그만큼 자신 있게 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점검하는데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형례. 수고하셨습니다.